아, 이걸, 어? 아, 미소, 아, 얘 진짜, 마성의 남잔데? 와. 빈민별 벌써 여자 팬 생겼어. 김민결? 아! 오, 강다니엘이에요? 야, 현빈아. 벌써 고백 하나 들어왔는데? 야, 얘 적극적이야. 넷플릭스 솔로 지옥이야. 어, 조현빈 살짝 미소. 춘톡서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일부 인원 교재 검사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국어시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어? 약간 국어 교과. 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국어의 감성인가요? 작년 국어 만점작임 텍사스 공대생? 와, 작년 국어 만점자시? 성적인지 카페 가능해요? 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스터디 플래너 제작 총감독까지. 생감자는 잘안 팔릴 것 같고 오감자 과자로 좀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야, 뭐야 이 사람. 하사 김범석 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야, 이거 군인 안 한단 말인데. 아, 군인 안 맞네. 아, 진로 변경 쪽에 좀 관심이 있네. 김민결? 팔자 지금 흔들리죠? 김민결. 봐봐, 눈빛이 책이 아니잖아. 너 허수 딱 잡았잖아. 봐봐, 얘 봐라. 난 정확하다니까, 얘들아. 아, 내 인스타 감성일 거 알았어, 얘. 야, 잠깐만. 이거 대학교 도서관 같은데? 약간 아우렐고트 닮았는데, 여러분들? 약간 조지, 어? 야, 바로 터지냐. 적어도 마스크 끼고 왔으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와. 넘어가겠습니다. 와, 정구야. 자, 강정구. 아, 우참대. 우참 안 되는데 왜캠 그렇게 잡았어? 와, 누가 봐도 우참 알령 캠인데. 와, 이거 얼빡샷이 어떻게 안 터지냐, 정구야. 미대 입생의 초현슈 미미누? 뭘 그렸나?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앞머리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대학생인가? 미술 쪽 입신 것 같은데? 축제 취도, 아, 새로 기획하고 영상 기획 쪽. 오, 뮤지컬로 준비. 뭐야? 이래. 야, 이거 인정이다. 와, 아, 좋다. 야, 이찬혁 공부법. 야, 진짜 이거 개인정이다. 뭐 했다고 기지개인데? 기지개 필 자격이 있어? 주현아, 얘기를 해봐. 뭐 했다고 기지개인데? 아, 저 최준이구나. 아. 야, 좀밈 지났다. 야, 주연아, 살짝 밈 지났다, 지금. 어? 아쉬웠다, 지금. 손채혁 씨, 어떤 립스틱 쓰죠? 아, 죄송합니다.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오, 수질호염, 부영양화, 녹조, 적조 현상. 오, 대전대학교 샤라웃. 오,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좋잖아. 그러니까, 저게 실수인 게, 어? 실수라고 할라 했는데, 벌써 근데. 어? 잠깐만, 왜 캘린더에 김종국이 있냐? 잠깐만, 뭐야, 이거 뒤에. 아니, 뭔데, 아주, 누구야? 어, 진짜, 갑자기 우통을 까고 있어. 어? 깜짝이야, 뭐, 나 이거. 깜짝이야, 나 입하고 붙어 있는 줄 알았어. 뭐야, 이거, 검은 콩. 턱에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어우, 깜짝이야. 자, 고보경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수동특강? 아니, 끝났잖아. 아니, 뭐야, 이거 공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수트를 본다고? 예비, 딱 걸렸죠? 옆 친구 보여주면 봐줄게, 옆 친구. 옆 친구 보여주면 봐줄게. 옆 친구 아니, 동생인 것 같은데? 쌍둥이인가? 아니, 쌍둥이 맞지? 너무 닮았는데? 아, 쌍둥이는 아니고 동생? 동생 아니고 친구? 망했다. 모르겠다. 쌍둥이는 아니고 동생, 오케이. 야, 얘 옷 언제 갈아입었냐? 계속 베리에이션을 주는데? 아, 이걸, 어? 아, 미소, 아, 얘 진짜, 마성의 남잔데? 이거 옷을 바꾸네. 와, 이거 경쟁자 없앤단 말인데? 와, 김민결 벌써 팬생겼는데? 빈민결 벌써 여자 팬생겼어. 김민결? 아, 김민결, 아, 이거 무너지는데? 아, 이거 진짜 이상한 애네. 와, 민결이 민심 뭐야? 야, 누나들 환상 다 깼는데? 야, 잼민이었어. 와, 아니, 이런 추악이. 야, 이게 스토리텔링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누가 봐도 입 벌린 공예 공부 다 끝냈네. 그리고 이미 루돌프를 장착하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가 언제 오지? 어? 근데 내 남자친구는 없네. 약간 이런 감성? 맞지? 맞잖아.
바로 터뜨렸죠? 에 좋습니다. 이번엔 동생이야? 둘이서 뭐 하냐? 자매가 어떻게 둘다 허수야?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냐? 될래야 될 수가 없어. 남친 여자친구도 이렇게 안 앉아. 이건 인정이지. 홍삼 원액 이거는 먹고 해야지. 근데 얘는 왜 옷이 왜 자체 스타벅치냐 이거? 수능장에 시계 안 들고 가야 되겠다. 얘 뭐냐 이거? 손낚시 생방. 끝났어? 기대했는데. 까비. 오, 강다니엘이에요? 오씨, 오, 얘 봐라? 조현빈. 조현빈 씨 어떤 게 준비야? 와봐. 자, 어떤 게 준비? 디올. 오. 야, 현빈아! 벌써 고백 하나 들어왔는데? 오! 야, 얘는 적극적이야. 넷플릭스 솔로 지옥이야. 조현빈 살짝 미소. 아, 조현빈 좋아요. 야, 공부 안 되거든. 야, 이거 말하면서 공부한다고. 난 충분히 이게 실수의 머리 스타일 생각을 해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 앞머리, 여학생 같은 경우에 앞머리도 있고, 이제 뒷머리 질끈 묻는 거. 충분히 좀 실수의 임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야쏘 장막 헤어컷까지 나오고 있는데. 캠각도 진짜 개킹받는다. 야, 이거 무슨 수업 듣냐? 대학 수업? 어떤 게 준비하시죠? 옆에서 꺼내오지 말고, 와. 야, 이제 너도 새내기 끝났어. 아, 얘 진짜. 끝났어, 너도. 언제까지 귀염 받을래? 머쓱하죠, 지금? 방송 보면 티 나니까? 갑자기 볼 한쪽 가리고? 갑자기 침착한 척? 눈까지. 그러니까 이런 머리 스타일이 사실 공부하기가 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 그리고 뒤에 책은 어제 샀어. 읽은 게 없잖아, 뒤에. 맞잖아, 그치? 자, 이신율 씨 어떤 교 이신율 씨 어떤 교 준비하시죠? 코덱에 맞았어요. 아, 일단 오토부터, 오케이. 야, 근데 뒤에 책 정돈이 너무 예술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얘네 왜 이래? 와, 잠깐만, 얘는 또 뭐야? 얘네 왜 이래? 야, 이 삼각관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은근슬쩍 방송 보고 있죠? 공부 한번 하고 한번더 쳐다볼 거예요. 자, 한번더볼 거예요. 안볼 수가 없거든요? 저 옆에 각도. 이게 무조건 신경이 쓰이거든, 각도가. 자, 무조건 보죠. 어? 내가 나, 어? 안 나온 척 해야지. 또 공부한 척 하다 살짝 보고, 어? 뭐지? 왜 나한테 내가 나. 무조건이죠? 아, 얘 진짜. 이거 집중이 안 되잖아. 패턴이 똑같아, 애들이. 아니,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이게 거의. 갑자기 늙었냐? 이게 사람이 갑자기. 아니, 거의 한 45살이 돼버리는데? 오! 오! 잠깐만. 나 벌써 일어났어. 자, 이 독서실에서 끝까지 남는 거야, 이제. 야, 얘는 거의 등산을. 남자애가 책도 엄청 많아. 아씨, 졌다. 자, 저 친구가 어디 갈지 모릅니다, 지금. 집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오, 대종쌤 교재로 공부하고 있고. 너무 귀엽다, 진짜. 행복 바이러스네. 야. 4년째 방치, 큐브 연구 중. 4년째 연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느려. 이걸로 네가 세상에서 승부를 보기엔 너무 느려. 이미 맞췄어야 돼, 그치? 너무 느려. 방서현 씨 어떤 일을 준비하시죠? 오, 특성화고네, 간호기 초. 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로가 일찍 정해진 사람 나 되게 좋아. 요즘 난 특성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아, 진짜 이거. 에이, 야, 잠시 스탑이 잠깐만. 아, 얘 컨셉 진짜 이상하네. 야, 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너와 난 달라. 달라, 있지야?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 걸 알고 하는 거죠? 내 친구들이 보는 걸 알고 이 정도 치는 거잖아. 이거 봐. 끊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유튜브에 나오고 싶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이제 어그로 끌수 있는 물건 하나하나 다 갖다 붙인 그런 잼민이 혈투입니다. 현실은 정광용 쌤이거든요? 이게 뭐냐고. 근본이 없어, 근본이 그냥. 아, 이거는 좀, 이거는 공부를 500m 뒤에 하죠? 이게 공부가 된다고, 얘들아? 망원경 공부법? 엄마 왔다. 아니 나 공부하고 있었어 엄마. 너뭐 하는 거니? 아니 나 그냥 컴퓨터 켜고 이거 지금 인강 듣는 건데? 저 앞에 이 사람 누구야? 아니 그게 아 목소리 안 나왔어. 목소리 안 나왔어. 몰라 목소리 안 나왔어. 아 너무 귀엽다. 자 마지막 노래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뚱랄로 씨 음성을 해제 요청 한번 드릴게요. 뚱랄로 씨.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랬던 나무라는 것. 안 들리죠? 아, 좋았어. 잘 들려. 잘 들려. 좋았어.
근데 노래가 지금 딱 상황에 맞아서 좋네요. 기타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독서시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잘 봐주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